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 이어 이번 영상에서는 조준을 했을 때 캐릭터가 조준점을 바라보게 하고 원하는 대상만 타겟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플레이어 매니저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에임 체크 함수로 이동합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건 카메라를 통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카메라의 위치 값을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값을 받아오기 위해 트랜스폼을 작성하고 변수 이름은 캠 트랜스폼이라 정하겠습니다. 여기에 카메라의 메인에 있는 위치 값을 전달합니다. 레이캐스트를 이용하여 대상 콜라이더에 충돌된 정보를 받아오도록 합니다. 레이캐스트 히트를 작성하고 변수 이름은 히트라고 정하겠습니다. 조건문을 작성하고 피직스의 레이캐스트 함수를 작성합니다. 첫 번째 인자 값은 카메라의 위치 값을 작성합니다. 두 번째 인자 값은 카메라가 보고 있는 방향을 작성합니다. 세 번째는 콜라이더에 충돌된 정보가 저장된 히트 값을 작성합니다. 네 번째는 레이캐스트를 어디까지 보낼 것인가인데 제한 없이 보내기 위해 매스프의 인피니티를 작성합니다. 조건이 성립되면 디버그 로그를 통해 콘솔에 표시되게 합니다. 확인하기 편하게 네임이라고 정해주고 레이캐스트가 충돌되는 위치에 오브젝트 이름을 출력하도록 합니다. 저장하고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하이어라키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합니다. 큐브, 스피어, 캡슐을 생성하고 캐릭터의 앞쪽으로 배치합니다. 실행해서 확인해 봅니다. 화면의 정중앙으로 오브젝트가 오게 되면 콘솔에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원하는 오브젝트만 감지되게 설정해 주겠습니다. 큐브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인스펙터 창에서 오른쪽 상단에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Add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레이어 항목에 비어있는 공간에 그라운드라고 작성합니다. 큐브 오브젝트의 레이어를 그라운드로 정해줍니다. 그라운드 오브젝트의 레이어를 그라운드로 정해줍니다. 자식으로 있는 오브젝트도 적용되게 설정합니다. 플레이어 매니저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시리얼라이즈 필드를 작성합니다. 프라이빗을 작성하고 레이어를 설정해주기 위해 레이어 마스크를 작성합니다. 변수 이름은 타겟 레이어라 정하겠습니다. 레이캐스트의 마지막 인자값 다음에 타겟 레이어를 작성합니다. 조준을 했을 때만 실행되게 작성한 코드를 옮겨줍니다. 저장하고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플레이어 아마추어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플레이어 매니저 컴포넌트를 확인합니다. 타겟 레이어의 레이어 설정에서 그라운드를 선택합니다. 서드 펄슨 컨트롤러 컴포넌트를 확인합니다. 그라운드의 레이어를 변경하였기 때문에 레이어 설정에 그라운드를 추가합니다. 실행해서 확인합니다. 조준을 했을 때만 감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조준을 했을 때 캐릭터는 조준하는 방향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캐릭터가 조준하는 방향으로 바라보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플레이어 매니저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디버그는 이제 준석 처리합니다. 레이캐스트가 충돌되는 위치를 받아오기 위해 벡터3를 작성하고 변수의 이름은 타겟 포지션이라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벡터3에 제로를 대입하여 위치 값을 초기화해 줍니다. 타겟 포지션의 충돌 지점인 히트 포인트 값을 대입합니다. 캐릭터의 방향을 변경하겠습니다.
새로운 벡터3 변수로 타겟 에임을 작성하고 여기에 타겟 포지션 값을 대입합니다. 캐릭터의 y값과 조준점의 y값을 맞춰주기 위해 타겟 aim.y값에 transform position y값을 대입합니다. 위치 값의 방향을 담아둘 벡터3의 변수 aim direction을 작성합니다. 타겟 aim에 transform position을 빼주고 normalize를 사용하여 벡터의 크기를 1로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방향만을 나타내는 단위 벡터가 됩니다. 캐릭터가 전방 방향으로 보일 수 있게 트랜스폼의 포워드를 작성합니다. 부드럽게 전환이 이루어지게 벡터3의 러프 함수를 사용하여 그 값을 전달합니다. 첫 번째 인자 값은 캐릭터가 바라보는 방향이 되어야 할 트랜스폼 포워드를 작성하고 두 번째 인자 값은 조준점이 위치한 방향인 aim direction을 작성합니다. 세 번째 인자 값은 전환되어지는 속도인 타임의 델타 타임을 작성하고 여기에 30을 곱해줍니다. 저장을 하고 실행해서 확인합니다.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환되는 속도가 조금 더 빠르게 30을 50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애니메이션 리깅에서 사용될 오브젝트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딜 타깃하는지 보기에도 편하고 나중에 캐릭터의 시선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메인 카메라의 프리팹을 해제합니다. 자식으로 스피어 오브젝트를 생성합니다. 카메라가 콜라이더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스피어에 있는 콜라이더를 제거합니다. 위치 값이 초기화되지 않았다면 리셋을 하여 초기화해주고 크기는 조준점 정도가 되게 스케일 값을 줄여줍니다. 이 오브젝트를 조준점으로 이동하게 해주겠습니다. 다시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오브젝트를 등록해주기 위해 시리얼라이즈 필드를 작성합니다. 게임 오브젝트로 작성하고 변수 이름은 게임 오브젝트라 정하겠습니다. 아래 조준 지점을 알 수 있는 코드로 이동합니다. aim 오브젝트의 위치 값에 조준점이 되는 지점인 히트의 포인트 값을 대입합니다. 원하는 타깃의 오브젝트가 아닌 것은 카메라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위치 값을 변경합니다. 저장을 하고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스피어 오브젝트를 에임 오브젝트에 드래그해서 할당합니다. 실행해서 확인해보면 타깃을 하는 곳은 스피어가 위치하고 타깃을 하지 않을 때는 카메라 앞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응지하고 다시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시리얼라이즈 필드를 작성해서 위치 값을 조절할 수 있게 합니다. 플롯 변수로 aim 오브젝트 디스턴스를 작성하고 10으로 초기화합니다. 아래로 이동하여 타깃이 없는 부분에서 aim 오브젝트 디스턴스 값을 곱해줍니다. 저장을 하고 다시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이제 잘 작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피어를 조금만 더 뒤로 이동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aim 오브젝트 디스턴스의 값을 20으로 증가시켜 줍니다. 이렇게 캐릭터가 조준점을 바라보게 하고 원하는 대상만 타깃하는 방법을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